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가 아카이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세를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종타쿠가 아카자가 된 후 무장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탄지로와 가마요와 접촉하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채널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리즈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 인해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는 상해사의 혈기가 같은 편으로 보이는 혈기를 다짜고짜 공격한다는 것에 어리둥절하며 이게 뭔 상황인가 눈치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스사마루 야마의 목을 탄지로의 앞에 던져줬고 어서 안 베고 뭐하는 거냐며 짜증을 냈죠. 하지만 탄지로는 여전히 이건 함정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덜덜 떨며 아카야를 경계했습니다. 아카야는 답답해서 탄지로 곁으로 빠르게 뛰어왔고 탄지로는 자신을 공격하라는 줄 알고 물에 호흡을 쉬은 후 발을 휘둘렀죠. 하지만 아카자의 눈에는 그 공격은 매우 느리게 보였고 그대로 탄지로의 일륜도를 맨손으로 잡은 뒤 빼앗은 후 그대로 스사마루와 야마의 목을 내리쳐 소멸시켰죠. 순식간에 칼을 뺏긴 탄지로는 이제 우리가 좋을 차례인가 싶었는데 아카야는 칼을 다시 던져주며 어이 타마요 탄지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탄지로 넌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고 싶고 타마요 넌 가족의 원수를 갖고 싶겠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아카자에게서 자신들의 해치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기에 살짝 안심이 되었고 타마요 역시 아카야의 눈빛에서 뭔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껴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죠. 아카야는 나는 내가 직접 이름을 말하지 못한 그 녀석을 죽이러 간다. 하지만 그 녀석의 저주가 몸에 박혀있다 보니 제대로 뭘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옆에 있는 네이코는 그 녀석의 저주를 스스로 벗어날 혈기야. 타마요 너도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 라고 물었습니다. 타마요는 그에 왠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네이코가 부자의 저주를 벗어난 게 맞군요 라고 했고 아카야는 네이코의 피를 연구해서 저주를 극복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줘. 필요하다면 내 피도 쓰고 말이야 라고 했죠. 타마요는 그에 당신이 12월 중에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혈기인데 어째서 그를 배신하려는 거냐고 물었고 아카야는 그 녀석이 내 기억을 조작시키고 내 가족들을 죽였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 녀석을 죽이고 싶다면 꼭 나와 한편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타마요 너는 어차피 그 녀석이 엿먹는 상황이 온다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지 않냐며 내가 그 녀석의 저주를 풀고 그 녀석에게 대항한다면 무조건 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냐고 설득했습니다. 그 타마요는 아카자의 말이 전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아카야는 일단 그렇게 알고 다음 상황을 진행시켜야 하니 나중에 다시 보자고 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탄지로와 타마요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떨떨했지만 상해삼의 혈기가 같은 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안도했고 탄지로는 그 다음 임무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카야는 그 뒤 어떻게 하면 아카자의 몸으로 부자를 쳐부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는데 사실 원작에서의 아카자의 힘으로는 부자는커녕 코쿠시보조차 이길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에 원작의 아카자가 하지 않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판단을 했죠. 그것은 바로 식인. 원작의 아카자는 식인을 최소한으로 하고 몸의 단련만으로 강해진 혈기였고 그로 인해 여장한 주구장창 잡아먹은 도마에게 밀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카자 기본 무술 베이스는 확실히 강하니 인간을 잡아먹어 신체력을 더 강하게 하면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올까 싶었죠. 아카자 속 종타쿠는 무가 인간들을 죽인다는 것에 도덕자 잣대가 세워지긴 했지만 뭐 어때 마하 속 세계관이고 지금 이 몸은 사악한 혈기의 몸이며 부자를 퇴치하게 되면 앞으로 있을 수많은 희생자들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찝찝했기에 아카야는 항상 자신에게 인간을 좀 잡아먹으라며 훈계질을 했던 도마를 찾아갔고 너의 말대로 인간을 잡아먹을 필요성을 느꼈다며 너네 만세군 학교 신도를 좀 잡아먹어도 되겠냐고 했죠. 도마는 그 말에 기뻐하며 드디어 아카자공이 내 말 듣게 되었다며 우리 앞으로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겠다고 실실 웃었습니다. 그의 아카자 역시 씩 웃었고 만세글학교에 있는 신도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죠. 아카자의 몸은 그동안 인간들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었기에 인간을 흡수하자 빠르게 신체력이 향상되는 것이 느껴졌고 끊임없이 신도들을 잡아먹자 도마는 어?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잡아먹어버리면 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나요? 라며 아카야를 뜯어말렸죠. 아카야는 그거야 네가 새로 모아놓으면 될 거 아니냐며 나는
네가 인간을 잡아먹으러 한 충고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니까 날 말리지 마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카자는 도마 아끼던 신도들까지 싸그리 잡아먹어버린 후 그 자리를 떠났고 자신에게 엄청난 힘이 솟구친 게 느껴졌죠. 게다가 아직 인간을 더 많이 잡아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고한 시민을 잡아먹으면 살짝 양심의 가책이 생기기에 종범자들이 모여있는 감옥을 쳐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인간을 죽일 거면 나쁜 녀석들을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비로소 사회정의까지 싫어한다는 마음까지 들었죠. 한 감옥은 그렇게 하루아침 아카자유에 조토화 되었고 그들 중 누구도 아카자에 대항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아카자는 그것에 맛이 들려 더욱 인간의 피를 원했고 며칠 간격으로 전국 곳곳에 있는 중범죄자 감옥들을 습격하여 그들 모두를 잡아먹고 흡수했죠. 아카야가 출몰한 지역의 인간들은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감옥에서 모든 수감자들이 자녀에게 죽었다는 소식에 통쾌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자신도 그렇게 될까봐 범죄를 그만두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카야는 오늘도 어김없이 한 감옥을 털려고 갔고 곳을 습격했는데 갑자기 호흡의 검술이 날아와 아카야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그것을 피했죠. 그러자 좀 더 날카로운 검술이 아카야의 등을 공개했고 아카야는 빠르게 그 장소를 벗어난 뒤 뭔 일인가 살펴봤습니다. 후에는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가 있었고 그 옆에는 몇 명의 귀살대원들이 더 있었죠. 오바나이는 역시나 요즘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이 몰살당하고 있다는 것에 혈기를 지실 거라고는 예상했다. 상인의 혈기라니 완전 거물이구나 라고 했고 아카야는 속으로 아씨 이걸 계산을 못했네 귀살 때 정부 조직을 너무 허접하게 생각했었군 이라며 난처했습니다. 오바나이는 아카자와 마주친 순간 무조건 퇴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싸울 준비를 했고 아카야는 오바나이를 상대로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그는 부잔전에서 싸워가야 할 귀살 때의 소중한 전력이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이었기에 여기서 싸워서 죽이거나 부상을 입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의 아카야는 그대로 반스러워 냈고 오바나이는 놓치지 않겠다며 아카야를 쫓았지만 마음먹고 도망가려는 아카자를 결코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카야는 이게 혈기의 몸이다 보니까 귀할 때와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고 앞으로는 주들과 유대관계를 조금은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아카야는 그 다음 몸의 신체력을 꽤나 강력하게 만들어왔으니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겠다며 상인의 코쿠시보에게 텔레파시를 보내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아카자에게 네가 먼저 이곳에 찾아오는 건 예전에 내게 도전했을 때 말고는 처음이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카야는 내게 내비친 세계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죠. 원작이 있던 아카자는 코쿠시보의 패배 후 혼자서 코쿠시보를 뛰어넘기 위해 수련했지만 결국 내비친 세계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아카야 속 종타쿠는 굳이 코쿠시보에게 자존심을 부릴 필요가 없었고 무장을 꺾어야 하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고개를 숙이고 코쿠시보의 도움을 청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이 알고 있던 자존심 엄청나게 강한 아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수련을 부탁한다는 것에 꽤나 감명을 받았고 꼭 죽여야 할 대상이 있는 건가 싶어 성심성의껏 아카야를 수련시켜주기 시작했죠. 아카야는 식인으로 인해 강해진 신체력과 원작에서 읽은 내비치는 세계의 대략적인 감을 알고 있었기에 생각보다 빠르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수련하고 있다 아카자 갑자기 무장에게서 연락이 왔고 현재 하인의 임무가 있는 무한열차에 주가 타고 있는 듯하니 그를 도와 줄을 쳐다라고 했죠. 코쿠시보가 오랜만에 몸도 풀 겸 내가 가볼까? 라고 하며 일어나자 아카야는 절대 안 된다고 내가 꼭 그곳에 가겠다고 하며 불이 나게 뛰어나갔습니다. 코쿠시보는 아카자 녀석 굉장히 열정 넘친다며 나도 저랬던 시절이 있었지 라며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감상에 잠겼죠. 아카야는 벌써 무한열차 에피소드가 찾아올 정도로 시간이 흘렀냐며 원작에서는 사실상 아카자의 첫 등장이자 최애 캐릭인 랭고큐주로가 아카자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카야는 한참을 뛰어가다가 저 멀리에서 무한열차가 탈선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반가운 마음으로 한 걸음에 그곳으로 점프했죠. 하지만 너무 힘을 주어 점프하는 바람에 몸이 탄주로행 쪽으로 쏠렸고 큐유로가 빠르게 화염용을 사용해 아카자의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큐유로는 무슨 짓이냐 다친 이를 먼저 공격하려고 하다니 라고 하며 아카야를 막아섰고 아카야는 아 공격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라고 했지만 큐유로에게는 그저 궁색한 변명으로 들렸죠. 탄주로는 아카자의 모습을 보고 아 이라고 하며 놀랐지만 아카야는 탄주로에게 일단 조용히 하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카야는 큐유로에게 자신을 일단 상인삼의 아카자라고 한다고 자기소개를 했고 큐유로는 나는 귀살대 염주 랭고 큐조로라고 한 뒤 그대로 뛰어들어 공격을 했죠. 아카야는 큐유로의 강력한 검술을 방어하며 역시 큐유로의 실력은 상당하다며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카야는 사실 여기서 나와 네가 맞붙는다면 넌 날 이길 수 없다며 널 이대로 죽이기엔 너무 아쉬우니 혹시 혈기가 될 생각이 있냐고 물었죠.
효율어는 단호한 목소리로 혈결할 생각은 죽어도 없다고 했고 투기를 끌어모아 하야메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혈결할 생각이 없다라. 그렇다면 내가 기살대원이 되는 건 어때? 라고 했죠. 키우는 순간 자신의 의기를 의심했고 뭐? 혈결되지 않으면 죽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네가 기살대원이 되겠다고? 라며 당황했습니다. 아카야는 그래 난 네 녀석과 죽어라 싸울 생각이 없어 오히려 친하게 지내고 싶지 나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혈결되었고 인간 시절의 기억을 잃은 채 살았지만 이제 그 기억을 되찾아 새로운 삶을 사려고 한다고 했죠. 키우는 헛소리 집어치우라며 그러한 말에 나는 방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카즈는 그렇다면 잠깐만 내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냐고 했고 자신이 하쿠지였던 시절의 이야기를 불어넣기 시작했죠. 아카야 속 종사쿠는 하쿠지의 슬픈 사연에 대해서 너무나도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기에 쿄요로에게 진심을 담아 묵묵히 자신의 과거를 풀어놓았고 코우키와의 이별을 말하는 장면에서는 눈물까지 흘리며 진심을 호소했습니다. 아카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곳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하네로는 흐흐 아카자씨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너무 슬퍼요 하고 울었고 이노스케는 흥 저런 일이 뭐가 슬프다고 난 울지 않는다 라고 했지만 레데이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나왔죠. 키우로 역시 부리부리한 눈망울이 촉촉해졌고 줄었어 혈기의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기에 겨우겨우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아카야는 나는 그렇게 날 혈기로 만든 그 녀석을 없애려고 하며 너희들도 내가 제공해주는 정보가 있다면 혈기들을 무너뜨린데 수월하지 않겠냐고 했죠. 그리고 일단 나를 바로 신뢰하지는 못할 터이니 우선적으로 상현 중에 혈기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며 후원에서 상현을 대체하라고 했습니다. 쿄로는 그에 잠깐 생각하다가 네 말대로 하겠다고 했고 아카야는 역시 쿄로는 생긴 것과 다르게 꽤나 냉철한 부분이 있어서 말이 통할 줄 알았다며 기뻐했죠. 그렇게 아카야는 쿄로의 죽음을 스스로 막아냈고 협력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아카야는 탄지로에게 상처를 회복한 후에 레이콜 데리고 타마야 아지트로 찾아오라고 했죠. 탄지로는 회복을 하자 레이콜 데리고 타마야 아지트로 가게 되었고 아카야에게 왜 레이콜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아카야는 레이콜은 앞으로 있을 혈기들과의 싸움에서 큰 전력이 될 테니 보호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닌 수련을 시켜야 한다고 했죠. 아카야는 레이코에게 멀뚱멀뚱 지켜만 보고 있지 말고 어서 덤비라고 했고 레이코에게 무술을 알려주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카야는 레이코에게 폭혈을 사용하는 법도 알려줬고 타마에게 혈기를 불태우는 혈기술인 폭혈을 연구해 그 녀석을 없애는 데 필요한 약을 만들라고 했죠. 그렇게 그들은 또다시 준비를 했고 적당한 때가 되자 상현육의 위치를 효율에게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효율은 그의 탄유를 데리고 요시와라 유학을 향해 갔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아카야가 원작과는 다른 행보로 더욱더 강해진 요소를 갖추게 되었고 또한 휘달대 전력인 퓨로를 살리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게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